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이 땅을 정복해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빛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외치면서 포함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다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예배가 세워지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셨소. 우리의 주여 한번 외쳐 기다려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Money.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네.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덮이고 우리의 가는 그 앞길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먼저 그 길을 지나가시고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그 주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흘러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을 경배해 사랑해
우리를 주의 보혈로치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리는 삶 정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이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 유혹에 흔들려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받은 것이 크나 작으나 주신 하느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물 하나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감격하듯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감격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 선교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엔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저희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시어서 그 땅에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대표단, 셀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저희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저희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여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힘들 때 주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도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안녕하세요. 예배 모형 노엘 워십팀 팀장 유현진 자매입니다. 유주 자매입니다. 저희 팀이 올해 처음 결성이 돼서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의 단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몸짓으로 찬양을 하는 기존의 예배 무용의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찬양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전하고 또 회중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예배의 수단으로서의 예배 무용 워십을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데요. 뜻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자매님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니까 상관없거든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릴 곡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찬양이거든요. 그 예배의 어원인 구약의 샤하야나 신약의 프로스키네오스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엎드려 경배함 또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함에 포커스를 맞춘 안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에 머리를 숙이셔서 함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팀에 이어서 이제 바통을 캄보디아 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해서 7월 22일에 도착하는 일정인데요. 내일 교회에서 3시 30분, 새벽 아니고 오후 15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분들은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공항까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 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다 가서 하나님을 귀하게 잘 전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 할 텐데요. 두드림은 네, 오늘 없고요. 네, 시온은 한 분 오셨습니다. 시온은 권다빈 자매님 오셨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권다빈 자매님. 아예 가운데 저기 VIP 자리 앉아 계신데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두드림에 새가족은 없으신데 오늘도 되게 반가운 그 최우선 형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 돌아오셨는데 지금 오늘은 환영의 인사 다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거기에서 느끼신 은혜와 그런 많은 것들 또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축복의 노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네,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시성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노래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그 안산 시청 소속의 펜싱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그 이번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서 빠르게 영상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좀 내보냈어요. 그 외에 우리 제가 알기로 두 분이 더 있는데 최수연 자매, 오가람 자매, 조아로 자매 이렇게 세 분이 펜싱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시면은 이분들이 볼펜을 들고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찌를 수 있으니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좋은 성적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노엘 워십팀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 굉장히 고급인 거예요. 원래 노래가 예전에는 노래가 고급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고급이었어요. 외국에서도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한번 보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우리 몸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우리 팀 멤버가 생겨서 우리 귀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팀 잘 내일 이제 출발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은 함께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설교 말씀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짧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그 아주 짧으니까요. 우리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암호 무슨 뜻이죠? 암호? 사공이. 사공이는 뭐라고 그랬죠? 사형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4. 오늘 204는 뭘까요? 204는 네 번째 네 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 그래서 사공이 204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영적 원리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뒤에 써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거를 오늘 나누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2원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그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망하게 된다, 죽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가 끊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단절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그것이 이 제 두 번째 영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뭐니? 죄가 물어봐. 네 얼굴이 죄다. 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존재 자체가 죄인 사람이 있지만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죄가 뭐예요? 죄. 그 구약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죄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처타 뭐예요? 표적을 벗어난 것이 죄다. 라, 파멸시키고 폐허로 만드는 것이 죄다. 파샤, 반역하는 것이 죄다. 아원, 부정과 죄책이라는 개념이다. 또 있어요. 구약시대의 죄라는 단어는 샤가그, 잘못한 것, 길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죄고 아샴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고의적인 죄와 고의가 아닌 죄에 대한 죄책. 라샤, 사악한 것, 타흐,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길을 잃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신약성서에도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성서는 더 많아요. 카코스 뭐예요? 나쁜 것. 포네로스 악한 것. 아세베스 경건치 않은 것. 에노코스 죄책. 하말티아 표적을 벗어나는 것. 또 있어요? 아디키아 의롭지 못한 어떤 행동. 아노모스 그 법과 질서가 없는 것. 아노미 아시죠? 아노미. 이 아노미가 이제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파라바테스 법을 위반하는 것. 또 있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외우고 있죠? 자, 뭐 사진까지 찍어. 자, 아그노헤인 무지한 우상 숭배. 플라나오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길을 잃는 것. 또 있어요. 파라프토마 타락해 나가는 것, 히포크리시스, 어떤 사람이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어떤 사람이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것,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해석을 따르는 것 등등등등이 죄다 이거예요. 자, 죄가 뭡니까? 이제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은요, 죄를 칠죄종이라고 해가지고 중세시대에는 이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교만, 탐욕, 분노, 음욕, 탐식, 질투, 나태 등등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영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세븐이라는 영화 아세요? 데이비 핀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 형이 저기 빵발 형이 굉장히 그 못 알아들어? 이 형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찍은 영화인데 아주 잔인하고 좋아요.
이 일곱 가지 죄,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죄의 일곱 가지 죄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아까 본 것 같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죄가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단어만 벌써 몇 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스무 개도 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죄가 뭐예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그 제가 이제 저도 고민했어요. 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 이 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가 또 나의 죄를 하나님한테 항상 회개하는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다 어려운 말만 있고 죄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죄가 뭘까?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죄고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파악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몇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생각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피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죄는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우리가 어떤 내가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하면 그것이 곧 죄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아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쉽게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뭐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네, 그래요. 자, 정신 좀 차리고요. 오늘 날도 시원한데. 자,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아, 믿어야죠.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실수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고요. 비록 얼굴은 조금 실수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부모님 탓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타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어떤 해를 가하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 그 얼마 전에 라스트맨 온 어스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미국에서 방영됐는데 전 이제 지구상에 혼자 남았다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근데 내가 뭐 어떤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잘못하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죄 짓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혹시 피해를 줬다면 미안합니다. 다들 피해 준 거 없나 봐요. 이렇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피해를 줬다면 아 그것이 죄구나. 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수많은 죄목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죄고요. 두 번째는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인간만이 여러분 동물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만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인간만이 빌딩을 짓고 인간만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죠. 인간만이 빙하를 녹여버립니다. 인간만이 그것이 다 죄인 거예요. 왜? 자연을 파괴하는 거니까. 자연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뭐다?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환경 파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도 좀 이렇게 잘 썩을 것으로 입고요. 이런 썩을 것으로 입으시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최대한 우리가 동참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공장들에서 나오는 매연들, 폐수들 얼마나 이 자연 세계를 다 파괴합니까? 지금 이 새 이게 저게 뭘까요? 새한테 붙어 있는 게 저게 다 기름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이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인간이 휘발유 기름을 떼려고 석유를 자연으로부터 석유를 마구 캐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잘 살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생긴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래봬도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 자신을 파괴해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독. 중독이 뭐예요? 내가 어떤 것에 막 빠져드는 거죠.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본드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시대, 포르노에 중독된 시대. 이게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나를 파괴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를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죄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해하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을 망가뜨리는 행위들을 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 시간대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나의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는데 내가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찬양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성경 보는 시간에 찬양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이 나의 영혼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파괴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 내가 내어몰리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를, 나의 영혼을 망가뜨린다. 그럼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 앞에 버리세요. 컴퓨터가 만약에 나의 영혼을 망가뜨린다. 그럼 우리 집 앞에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이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면은요, 내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연세계에 해를 가하거나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또 자연세계에 해를 가하고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죄가 뭔지 조금 이제 구분이 될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 이렇게 얘기해도 대답을 못해?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피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그 해를 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서로 갈라지게 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범죄 심리학 배운 사람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범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태도가 나타날까요? 도망치거나 자수하거나. 그러니까 도망친다는 말은 그 죄의 대상이나 죄의 장소로부터 사라져서 어떻게든 그 범죄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혹은 자수하는 거.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도망치는 것과 자수하는 것은 어떤 식의 결과를 낳게 되냐면, 도망치는 것은 단절, 그러니까 도망치게 되면 멀어지게 되고요. 자수를 하면 만나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망친다는 건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그 범죄 현장이나 그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어떤 심판이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회복되거나 자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도망칠까요? 아까 자수하면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특히 크리스찬들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자꾸만 도망칠까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사실 죄를 직면해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일단 덮으려고 하죠.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조교, 예전에 조교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한 200명 정도 모인 교실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컨닝하는 사람은요, 눈에 띕니다. 왜 눈에 띄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컨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컨닝하는 사람은 확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 마.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남들하고 뭔가 다르게 움직여요. 다 행동을 다르게 해. 이제 일단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선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앞사람의 머리 뒤로 숨습니다. 그러거나 시험지를 자꾸만 앞사람 등에다가 갖다 밀거나 아니면 막 고개를 그리 쓸 수 없을 정도로 푹 숙이고 시험을 봅니다. 너무 티가 나요. 남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금방 압니다. 죄를 지으면 나와 단절을 시도하는 거죠. 도망치려는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부터. 그러면 저는 다가가죠. 그리고 그 친구의 시험지 이름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지 낼 때 시험지 내면은 받으면서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잠깐만 기다려 그러죠. 그리고 속삭입니다. 왜 그러는지 알지? 그러면 한 30분 동안 거기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얘기 안 해줄 거야.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피하려고 그러고 단절이 일어나고 도망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돈 좀 훔쳐보셨죠? 아버지 지갑에서 돈 좀 훔쳐보셨죠? 아유 그런 것도 안 해봤어? 그러면요 그 돈을 쓸 동안에는 부모님을 어떻게든 피합니다. 주무실 때 들어오든지 전화를 피하든지 하여튼간 피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과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가 선악과를 먹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한테서 도망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도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도망칩니다. 교회에서 또 갑자기 안 보이는 친구들 있죠?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셀리더 중에 자꾸 우리 전도사님들을 피하는 셀리더들 있죠? 뭔가 죄를 지으신 겁니다. 왜 안 만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시선을 피하고 왜 자꾸 만날 수 있는데 도망치느냐? 뭔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표도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은 그 표도르 에밀리에 랑코라고 그 유명한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죠. 아 몰라?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표도르예요. 여러분 표도르 치면은 도스토옙스키가 더 먼저 나와요. 누구지 몰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는 게 없는 우리 젊은이 교회. 네. 여러분이 뭘 모르면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뭘 모를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중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어떤 그 한 청년이 소위 말해서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젖어 있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초인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초인이 있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모든 법을 넘어서거나 도덕이나 법규나 모든 거를 넘어서는 초인이 있고 자기가 이제 그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인 사상. 근데 이 청년이 그 전당포에 그 아주 이 그 돈밖에 모르는 노파를 죽입니다. 죽이면서 나는 초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초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여기가 이제 죄와 벌의 죄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희한하게 자기가 초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만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 수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기에 이제 창녀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 창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창녀로부터 자수할 것을 권유받고 나아가서 자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벌을 받는 스스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생기고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초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실은 하나님에게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망쳐 버립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프면 아플수록 더 병원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죄의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좌수하여 광명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좌수하러 나오십시오. 이게 이제 뭐죠? 우리 간첩 형님들 잡으려고 하는 문구지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만 멀어지는가? 하나님과 왜 자꾸만 단절되려고 하는가? 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회개하여 용서 받자.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수하면은요 광명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들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어떤 분이 이제 전 직원들 뭐 회식을 이렇게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아주 고급 일식집에 가서 그걸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일식집에서 뭐 팔지? 회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먹고선 나왔는데 우리 이제 교회차를 이제 운전을 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차가 이제 승합차가 좀 길잖아요. 근데 이제 승용차 운전하던 식으로 확 이제 옆으로 틀은 거예요. 나오다가 그러니까 뒷바퀴 있는 쪽이 옆에 있는 차와 이렇게 접촉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안 도망쳐야 돼요? 이거 교회 차인데 옆에 이제 긁었으니까 막 내렸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차 주한테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했더니 위에서 막 또 이렇게 회를 드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차를 긁었다. 보험 처리하고 물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쿨하게 괜찮아요. 이거 뭐 다 누구나 다 긁는 거지 뭐 나도 긁고 다녀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좌수하여 광명을 찾았죠. 얼마 전에 또 누가 제 차를 긁고 갔어요. 좌수를 안 하셨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은 광명 찾으십시오. 접촉 사고가 일어나면 제 차 아시지만 또 이 새 차거든.
아, 광나는 새 차인데 누가 긁고 지나갔어요. 아,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근데 그냥 갔어요. 찾아주세요. 제가 이제 접촉사고에 관해서 이렇게 좀 조사하다 보니까 신기한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웃으라고 넣어놓은 사진인데 자전거가 이렇게 튼튼한지 몰랐어요. 이런 자전거가 실제 있는 거 맞아요? 아님 말고 웃으라고 넣어놓은 사진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튼튼한 거 사시고요.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꼭 자수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교회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찬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부터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돌리셔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더 가까이 오십시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야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자수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가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내일부터 우리 캄보디아 팀 그 선교 나가고 그 다음 주 7월 말 그 다음에 8월 초에 계속해서 우리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가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못 가는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여름 선교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여름 선교를 가게 되는데 중략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아, 힘들다. 아, 우리 지금 우리 그 녹음합시다. 우리 아멘을 녹음한 다음에 우리 눌러가지고 우리 소리를 냅시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우리 앞으로 녹음 한번 아멘 크게 한 거 녹음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냥 플레이 시킬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점 포기하게 되네요, 주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앞에 감히 나오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더 나아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와야 우리가 용서받고 더 나아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죄악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세상에서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그곳에서 버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이겨내어 승리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이 헌금 드린 손길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 때문에 죄짓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죄악에서 벗어나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